음악 음반이나 비디오는 조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화면과 음질이 선명하지 않고 기계의 헤드 부분을 마모시켜 쉽게 고장나게 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 복사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행위이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음반, 비디오의 유통은 창작 및 저작 활동의 의욕을 상실케 하여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불법 음반, 비디오의 출방은 건강한 사회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명심해라, 제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호긴스 부인은 배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은 모양이네요. 어서 와요, 팻. 오늘은 우편물이 아주 많군요. 자, 팻은 걱정했지만 편지들이 자기한테 온 걸 알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낸 걸까요? 어떤 봉대는 고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죠. 글씨를 보니까 케이티 포티제가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한번 뜯어봐요. 그럼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팻은 봉투를 뜯었어요. 아, 오마이갓, 이럴 수가. 모두 생일 축하 카드군요. 여기. 그는 카운터에 카드를 진열했습니다. 모두 마을 사람들이 보낸 카드였어요. 기분은 좋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생일을 알았을까요? 아, 지금까지 생일을 숨겨왔는데. 별일이네.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일을 알았을까요? 어쨌든 축하 카드를 받으니까 기분은 좋군요. 담례를 해야 되겠는데요. 팻은 초콜릿을 6개 샀습니다. 그리고는 카드와 우편물을 챙겨서 배달을 떠났죠. 아,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린데일 농장에서는 쌍둥이가 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포티지 부인도 버켓에서 나와 팻을 맞았습니다. 아유, 생일 축하해요. 팻은 아이들에게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자,
좋지? 응? 어때? 네, 고맙습니다. 그래, 나도.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아니, 오늘이 제 생일인데 어떻게 아셨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건 비밀이잖아요. 아니, 비밀이었죠. 패슨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탕주는 제스한테 주세요. 아, 그래, 고맙다. 어디 보자. 아, 내가 다 챙겼나? 아, 케이크, 그리고 사탕주, 카드. 여보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자, 아이고, 고맙군. 아이고, 이거 고마워서 눈물이.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고맙군. 제스는 쥐를 봤습니다. 제스는 쥐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따 차 마실 때 같이 먹자고. 도망가지 않을 거야. 녀석. 하지만 제스는 걱정이 됐습니다. 목사님. 예. 여기 목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아, 고맙대. 이 편지 얼마나 기다렸다고. 오늘이 자네 생일이라길래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가족 표지에 성경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 근데 어떻게 아셨죠?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알게 된다게. 네, 어쨌든 잘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이, 조심해서 잘 가도록 하게. 이번에는 톰슨 시댁에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때마침 톰슨 부인은 차를 마시고 있었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자, 차 좀 드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참, 아이고, 편지를 드려야죠. 예. 아, 좋다. 그때 알프 톰슨이 들어왔습니다. 어, 잘 있었어, 울펫. 생일 축하한다고. 알프는 자기가 직접 양푼을 깎아 만든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꽤 귀찮게 구는 개를 쫓을 때 이거 좋겠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하지만 어떻게 제 생일을 알았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정도에 쉽게 알 수 있지. 당신은 이 마을에서 유명한 우편 배달부잖소. 응? 우편 배달부? 가만있어라, 무슨 뜻이지? 배선 그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그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차 안에는 선물이 가득했죠. 기분 좋군. 제이슨은 뾰족한 지팡이 손잡이가 엉덩이를 찌를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덴 할머니는 펫이 도착할 무렵 요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어요. 샘의 이동 가게가 여기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펫은 할머니께 야채를 사다 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편지 왔습니다. 아, 여기다 놓을까요? 드라이덴 할머니는 펫의 생일 선물로 털옷을 주었습니다. 어떤 옷일까요? 아, 양털로 짠 조끼로군요. 겨울에 입으면 아주 따뜻하고 좋을게요. 아유,
좀 정말 따뜻해 보이는군요. 어쨌든 잘 읽겠습니다. 저한테 이게 딱 맞겠는데요. 아이고, 내 제 생일이 오늘이지. 아주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뭐야? 무슨 말인지 안 들려. 보청기 배터리를 갈아야겠어.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리죠. 예. 그러면 자관,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잘 가. 허버드 양은 편지를 가져다 준 폐색에 고마움의 뜻으로 과일 주스를 대접했어요. 허버드 양은 폐색 생일을 축하하며 주스를 마셨죠. 아유, 아유, 건배. 건배. 허버드 양은 붉은 벨벳으로 만든 핸들 덮개를 선물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하, 이거 정말 근사한데요. 허버드 양도 폐색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농장에 도착하자 조지 랭커스터는 우수닭으로 뽑힌 암탉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야, 역시 잘생겼는데요. 저 녀석이 낳은 달걀인데요. 이쁘게 생겼죠? 네네. 아, 네, 좋아요. 조지는 생일 선물로 달걀 두 줄을 주며 달걀 한 줄은 아이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자, 달걀 잘 먹겠습니다, 조지. 아이, 고맙습니다. 샘 월드는 이쯤에다 폐색의 딸기 한 방울을 줬어요. 또한 차에 넣는 크림 두 상자도 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맘봄봄봄봄봄봄 디디돔 디디돔 봄봄봄 봄바라봄봄봄봄봄 디리디리디리 봄봄봄봄봄. 아이고, 이거 선물이 많군. 아, 가자. 루시는 배시 오는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녀석들, 안녕. 아이들은 큰 종이에 폐색 그림을 그리고 밑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서 선물했어요. 폐색 차 모형도 선물했죠. 하지만 어떻게 생일을 알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있다. 고맙다. 폐색 아이들에게 초콜릿과 조지가 준 달걀을 나눠줬습니다. 자, 이거 넣어줘. 넣어줘.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아, 맛있다. 자, 그럼 잘 거라.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가자. 펫의 배달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펫이 우체통을 살펴보고 돌아서는데 피터 포그가 트랙터를 타고 나타났어요. 피터는 펫의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의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주었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피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유, 물론 알고 싶죠. 저기요. 피터는 펜캐스터 다제시라는 마을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네. 어디? 펜은 놀랐습니다. 신문에는 올해의 우편 배달부라는 제목으로 그의 기사가 실려있었죠. 기사에는 펜이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며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세히 나와있었습니다. 아? 아이, 그럼 마을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제 생일을 알았나요? 기념으로 신문 드릴게요. 응?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주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안녕 가세요. 가자, 제스. 오늘은 정말 보람있는 하루였다. 이제 집에 가자고.
그런데 네 생일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제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오늘 멋진 파티 열어줄게. 하하! 아이고, 안경들 하신 거죠? 예. 아이고, 자, 이거 빨리 받으시죠. 예. 예. 자, 그럼 또 뵙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알퍼. 안녕하세요, 펫. 드라이덴 할머니가 우체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1등 우표 10장만 줘요, 고긴스 부인. 아유, 세상에. 벌써 마을 축제가 열리네. 난 어렸을 때부터 축제에는 빠짐없이 참가했다고. 정말 오래된 얘기야. 악대들이 드럼, 트럼펫을 불면서 온 마을 행진했지. 이번에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겠어요. 아이고, 예, 물론이지요. 축제 때 아버지께서 그 뭐야 그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거 아주 크고 웅장한 소리 내는 악기를 연주했어요. 정말 아주 희한한 악기였다오. 아유,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덴 할머니. 어, 그건 그렇고 저기 고긴스 부인 베트한테 오후에 우리 집에 잠깐 들리라고 좀 해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락방 청소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엉망이야. 나 혼자서 힘이 붙여서 도저히 못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드라이덴 할머니. 잘 있었나, 피터? 어, 안녕하세요, 팻. 아이고, 안녕하세요, 피터. 아,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 이제 기타 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이제는? 아, 그랬죠, 하지만 오늘부터 기타 교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 잘하면 텔레비전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하하. 참, 아, 악기를 다루면 좋을 텐데 크고 웅장한 것으로 뽐뽐뽐 뽐뽐뽐 뽐뽐뽐뽐 뽐뽐뽐 뽐뽐뽐. 아유,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노래를 하면 항상 즐겁지요. 맞아요. 축제에서 음악이 빠질 수는 없어요. 아, 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축은 고장이 안 났다죠? 축제 때 음악을 틀어놓으면 분위기도 살고 아주 좋을 거예요. 예. 아, 되게 제대게 수리를 맡길 생각이에요. 고장 날 때마다 고쳐줬거든요. 아, 패. 네, 그 깜빡할 뻔했네. 드라이덴 할머니가 집에 좀 들려달래요. 네. 아, 네, 그러죠. 네. 수고하세요, 패. 네, 축제 때문에 들리라는 거겠죠. 네, 가겠습니다. 잘 가요, 패. 오늘도 펫의 배달이 시작됩니다. 뽐뽐뽐 뽐뽐뽐 뽐뽀로 뽐뽐뽐뽐뽐. 안녕하세요, 드라이덴 할머니. 오늘은 편지가 두 통이 왔네요. 어, 배 와줘서 고맙소. 다락방에 축제 때 쓸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옛날 모자랑 의상 그런 것들 있잖아. 아, 네네. 한번 올라가서 좀 보겠나? 난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 위에 다락방에 있다네. 올라갈 수 있겠는가? 예, 뭐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조심해, 배. 네네. 아, 아이고 좀 어두운데. 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으흠. 자, 어디부터 볼까? 응? 이건 뭐지? 아, 전등이로구나. 하하, 이 잘 켜지네.
아, 여기도? 여기도. 아, 이거 그래, 이제 일을 시작해 볼까? 야, 안 세상에 뭐가 이렇게 많지? 이? 이거 우리 할아버지 모자하고 똑같은데? 자, 정말 오래된 모자네. 어디? 한번? 오,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요? 아, 또, 저긴 뭐가 있을까? 의자에다가 커피포트, 주전자, 이 상자들, 이 안엔 가만 있어봐. 뭐가 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오, 이건 나팔같이 생겼는데? 다 이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이, 가지고 내려가 봐야 되겠다.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내려갑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난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 아이,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그린데이 락대에서 연주를 하셨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똑같구만, 그래. 네. 이제 생각났어. 아버님이 그 조바를 연주하셨지. 그거 갖고 가게. 연습해서 한번 해봐, 자네가. 네? 자네가 그린데이 락대를 만드는 거야. 축제 때 연주하면 얼마나 근사하겠는가. 아니, 그치, 그럴까요? 예. 에이, 그거 웅장해서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보이스카우트 때 하던 그 조그만 그 나팔보다 뭐 낫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봄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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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봄. 자, 봄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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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봄봄. 이 브레이크를 갈아야겠구만. 뭘 패시잖아. 에이,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 자, 요거 어때요, 테드? 아, 깜짝이야. 그만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야, 팻. 이 시끄러. 한번 기름을 좀 쳐보라고. 그래? 자, 이거 초의 고급 기름인데. 이거 소리가 너무 크구만, 팻. 이걸로 막으면 좀 괜찮을까? 네. 이거, 이걸로 좀 막아보자고. 예, 어디, 예. 아이, 고맙습니다, 팻. 역시 오길 잘했군요. 잘 가요, 팻. 아니, 이런, 시동이 안 걸리잖아. 그 별거 아닐 거야. 금방 날 손봐드리지. 이 플러그를 갈아야 되겠어? 하, 이거 참 큰일 난데. 아, 이만 변지를 언제 배달을 하나? 걱정 마라, 팻. 난 내 트럭 타면 되잖아. 네? 내 마을에 가는 길이 있으니까 태워다 드릴게. 제스는 내가 데리고 갈게. 이 녀석이 뒤에 타면은 말썽 부릴지 모르니까. 그래, 제스는 나랑 앞으로 타자. 출발하면 되겠어, 패? 네, 네, 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패스는 트럭을 타고 가면서 두 발을 불어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아이고, 이런. 두바 소리에 놀란 경관 아저씨가 넘어지고 말았군요. 펫은 두바에 열중한 나머지 경관 아저씨가 넘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알프가 트랙터를 몰고 지나갔어요. 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타이어 터진 소리 같이 시끌공그래! 다 왔어요.
그 시끄러운 주바적분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 에이, 그래요? 어이, 되게 시끄럽다 정말. 어휴, 에이 시끄러, 끔찍하나 왔기네 정말. 가야지. 헷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햇은 톰슨 씨 댁에 가서는 투바를 불지 안 되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햇은 근사한 연주를 하고 싶었죠. 아무렵기. 어머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방금 그 끔찍한 소리가 뭘까요? 알아요? 네, 아유. 아이 저기 죄송합니다 도로시. 제가 저 투바 연주를 한 거걸랑요? 연주를 했어요? 아유 꼭 폭탄 터지는 소리 아이고. 같았어요. 그런 소리 내 처음 들어보네 정말. 자 이거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연습할 곳이 없을까? 아이고 참. 에이그. 여기가 조용하고 좋겠다. 아무도 없겠지? 그늘도 있고. 나하. 좋아요. 연습을 해볼까? 네. 어버드 양은 정원 손질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아 세상에! 내가 제일 아끼는 꽃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이상해! 안녕하세요 어버드 양! 저 소포가 왔습니다. 아니 그 끔찍한 소리 들었어요? 네? 무슨 소리죠? 아, 이상하지요? 그 글쎄요. 저는 배달이 많이 밀려서요. 저기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아니, 저 이거 받으시죠.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 세상에. 저런 소린 정말 처음 들어보네. 저녁 무렵 셀비 경관님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도 들렸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그 수사할 일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곳곳에서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 소리 듣고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큰 소리였는데 듣고 보니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요. 성경에 바로 이렇게 써있죠. 큰 소리를 내어 기뻐하라. 저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저 소리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가보지. 목사님은 여기 계십시오. 제가 만약 5분 내로 안 돌아오면은 그럼 나도 같이 가겠소?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이 할 일입니다. 같이 갑시다. 혼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게다가 난 교회 지사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목사님. 조용하십시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범인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목사님. 놈이 가까이 있음. 도움을 청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생겼군요. 보십시오. 저기. 세상에. 패시잖아. 패시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세미경관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팻? 이건 두바입니다. 노릴. 근사해요, 두바 연주소리. 나 자전거에서 떨어졌는데 근사하다뇨. 그 폼수 소령한테 두바 교습을 부탁해보지요. 마을 사람들은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태들은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펫이 도와주고 있군요. 모두 바삐 움직입니다. 셀비 경관님도 순찰을 돌다 축제 준비를 돕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할 거예요, 펫? 축제 때 모자 맞추기를 할 거예요. 펫은 축제 준비를 하기 전에 우편물 배달을 마쳐야 했습니다. 펫의 차는 톰슨 시댁에 멈췄었어요. 톰슨 부인은 축제 때 팔 잼을 만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톰슨 부인. 네, 저 편지 여기에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요, 펫. 네. 또한 폼수 소령 댁에서 투바 교습도 받았습니다. 준비하쇼! 하나, 둘, 셋! 좋아요! 드디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펫은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죠. 핑글 선생님도 잊지 않았죠. 자리가 좀 좁겠군요. 자, 공을 던져보세요! 세 개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오세요. 상품도 드립니다. 자, 한번 해보라, 찰리. 네. 맞췄다. 자. 야, 맞췄네요. 1등상이다, 1등.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전축이 말을 잘 안 듣는군요. 어디 한번 볼까요? 괜찮은데 이거? 네, 이쪽도 괜찮은데요? 네, 부속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 모르시겠어요? 오늘은 음악을 못 듣겠구만요. 축제 음악이 없다니.
하지만 축제 땐 항상 음악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는 댄스 경연대회 가면 항상 음악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건 완전히 고장났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한다죠? 에잉, 자, 잠깐만요. 저기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자, 허버땡, 자, 잠깐만요. 어딜 가려볼까요? 허버드 양의 집으로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터 포그도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군요. 피터가 도와줍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축제 때 쓸 거예요. 아, 조심해, 펫. 저, 당신도 기타 가지고 와서 우리와 연주할래요? 아, 그럼 좋죠, 뭐. 피아노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군요. 아이고, 뭐니나. 아니, 무슨 소리야. 저거 봐요. 아유, 피아노네. 자, 아, 조심해요. 너 이런 일은. 아이고, 조심하세요. 방크가 달려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먼저 되세요. 피터가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 다 왔습니다, 소령님. 너 잘했어. 자, 조율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아이, 고마워요. 자, 준비되죠? 말씀만 하세요, 소령님. 모두 준비하시고 다 같이 행진합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악기를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